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버프 스위터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웹 모의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모바일 환경을 구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직접 구현을 하는 거죠. 예, 직접 구현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가상 환경 쪽에다가 직접 구성을 한 거죠. VM이나 이제 버추얼 머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하이퍼V 같은 거 있고 등등등등 이런 가상 환경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일반적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더더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일 형태, 예, 똑같이 직접 구성을 하는 거지만은 저희들이 파일로 직접 받아서 이제 웹코트라는 것을 이제 올렸는데 이거는 가상 머신보다는 이 파일 형태의 자르 파일을 그냥 실행을 시켜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직접 올리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기반이나 아니면 거든 게 파일 형태로 바로 동작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테스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요것들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그 우리 쪽그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예 블로그에다가 테스트 공간 모임 사이트라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잠깐 저도 까먹다가 이제 어떤 한 블로그 쪽에서 저한테 링크를 걸어줘가지고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된 거죠 이때.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트들이 다른 데도 있고 아직까지 유지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주소로 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저도 이거를 이제 클리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면은 제가 금방 했던 것이 바로 OWSP의 웹포트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통계 서비스에다가 직접 운영을 한 것이고요. 다른 이제 OWS 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행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그런 사이트이고요. 아크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웹 취약점 분석 서비스, 그 진단 도구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예,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한 10년 넘게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ASP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뭐 PHP 환경, 그런 테스트를 할수 있어서, 뭐 교육을 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고, 책으로 할 때도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상머신에다 올리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까 파일 형태로 올려가지고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축해 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버프 스위터를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상 환경까지인 게 요거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웹 기반에서만 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뭐 모르겠습니다. 예, 내부까지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수 있을 정도로 해킹을 하면 괜찮지만 그거는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원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해킹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싶다, 뭔가 시나리오로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가상 환경에다가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 가상 환경에다가 두세 개 정도의 그런 환경을 구성해서 서로 침투하고 내부 침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PC 단말까지 침투할 수 있는 여부들,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버프 스위터나 그런 거 테스트할 때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바로 테스트해서도 되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환경으로 가지고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가상 환경도 쓸수 있으면 쓸겠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말 그대로 버프 스위터의 기능을 그냥 살펴보는 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웹패킹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수준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개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거 지금 현재 유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모의해킹 실무 과정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트맵 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접속하는 과정에서 또 링크들이, 예, 이런 링크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제, 사이트들이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선은 한번은 저희들이 딜리트 셀렉트 아이템을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요걸 한번 정리를 쭉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약 요 페이지, 요 이제 아쿠에티스 요 페이지에 접속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들이 지금 이제 접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test.ph 파일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을 만약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스파이더나 그 다음에 프로 버전의 이런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이용해 가지고 다른 대상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스캐너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공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패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점은 이제 만약 그것들이 좀 보기 싫고 그 다음에 괜시리 너무나 많은 목록들이 나와 가지고 좀 분석하는데 좀 이렇게 방해가 된다면은 이걸 오른쪽을 눌려가지고 Add Scope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Add Scope 타겟층이 지금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S로 누르시면은 이제 스코프 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프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필터링이라고 있습니다. 필터링이 있는데 요 필터링을 이제 마우스 왼쪽을 살짝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하나가 나와요. 이 기능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를 하든 뭐를 하든 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ow only in scope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스코프 네임만 있는 아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을 건데 요것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스코프들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인클루드를 시켜가지고 그 스코프를 여기다가 범위죠. 예, 범위를 넣으시면 되고 만약 그 범위 중에서 요것만 제외를 좀 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only request 아이템만 좀 보겠다.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표시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parameters request가 있는 것만 내가 보겠다. 이거는 어느 때 보통 많이 사용하냐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SQL injection이나 cross-site script 입력과 검증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이런 뭐 다른 이상한보다는 파라미터 값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입력과 검증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붙는 것만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예, 이럴 때 이제 요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미지를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HTML 할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뭐 HTML 형식하고 스크립트 형태만 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이트 코드, 상태 코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이 400페이지 같은 건 안 뜨는데 이제 뭐 접근했을 때 없는 페이지, 리퀘스트에서 없는 페이지 같은 거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400페이지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어떤 확장자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확장자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고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설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이렇게 범위를 제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이트하고 이런 스코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 계속 나눌 거니까 나눌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요 스파이더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했을 때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 또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좀 기능별로 이거 오른쪽 누르시면은 순서대로 이게 처음에는 스코프 어떤 범위들을 내가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범위 설정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배울 이 스파이더라는 것을 점검을 해서 디렉토리 점검들을 쭉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버전으로 갔을 때 그거를 이제 액티비티 이야기 할 것이냐, 액티브 스캔을 할 것이냐, 패시브한 스캔을 할 것이냐, 이게 수동적인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 수동적인 스캔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능동적인 액티브한 스캔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트를 두 개를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스파이더를 만약 두 개를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개를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쫙 보면은 이렇게 진단하는 순서대로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환경,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테스트 환경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맵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코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점검, 확인을 할수 있는지,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스파이더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